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출판 강의 한번 해볼 텐데요. 아, 닥터 K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이 필살기 강의안으로 강의할 때 가장 먼저 1교시에 하는 내용, 주식 투자 5개명, 오늘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보죠. 자, 좀 적어봤습니다. 주식 투자 5개명. 자,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닥터K가 뽑아서 주식 투자 5개명이라고 이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주식 투자 5개명 설명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62,800원 정도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62,800원 그리고 여기는 대략 53,000원권 정도 됩니다. 53,000원 여기가 지금 한 57,000원권 정도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닥터K가 제시하는 부분이 매수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 여기 부분에 가면 방송 들어가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지에서 매수해야 된다 입니다. 지지. 자, 지지라 하면 어느 권역에 가면 잘 밀리지 않으려는 상황, 그것을 지지라 그러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지지의 상황에서는 양봉이 시현됩니다. 이렇게 양봉이 시현될 때 매수를 하면 자, 위에 잘 가지 못하고 자꾸 틀어막히는 저항권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가장 괜찮은 트레이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에는 그죠? 이렇게 꼬리를 달거나 음봉으로 크게 밀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리면서 캔들도 말씀드리고 있죠. 자, 같이 섞어서 같이 말씀드려보죠. 캔들 그리고 거래량 이동 평균선, 이평선이 상당히 중요한 주식 분석할 때 잣대가 되는데요. 자, 언제 매수를 해야 된다? 지지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지지할 때 이 캔들이 지금처럼 시초가가 저가이고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양봉에서 매수를 해줘야 좋습니다. 뭐라고요? 매수는 양봉에서 해줘야 돼요. 혹자는요, 매수를 음봉에서 해라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양봉이란 것은 매수 세력이 이겼다 이겁니다. 매수세가 이겨서 그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양봉이 시현되고 난 다음에 양봉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탑에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탑에서 밀릴 때는요, 음봉을 형성하면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봉이라는 것은 시가가 고가이고 종가가 저가로 끝난 것을 음봉이라고 그러죠. 그죠? 음봉 다음에는 음봉이 많아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차트 한번 돌려보시면 양봉 다음에 양봉 많아요. 그죠? 왜? 살려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올라서 끝난 것이 양봉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니까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나 시가가 고가이고 종가가 저가로 끝난 이런 음봉이 출현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음봉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팔려는 세력이 많아서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도치, 아리꼬리 형성되고 시초가, 종가가 거의 비슷한 이런 도치가 나오면 주가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전 강의에서 많이 봤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할 때만 거래량은 크게 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평소 거래보다 이렇게 적당히 가다가 상승할 때만 거래가 크게 터지면 좋지, 이렇게 음봉으로 밀릴 때 거래가 터지면 밑으로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평선은 그렇게, 아, 거래량 그렇게 챙겨보시면 되고요. 자, 지지와 저항 말씀드릴 때 이제 이동평균선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도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잘 지지하는 권역에서 양봉이 설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죠? 지지에서 매수하라고 했죠. 그러나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밀릴 때, 이렇게 내려오거나 밀릴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평선도 밑에 깔아놨을 때는 지지 역할을 하는데 위에 있을 때는 저항 역할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자,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평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캔들에 보면 꼬리도 있어요. 꼬리. 이렇게 꼬리가 위에서 올라가다가 밀리는 윗꼬리가 있고, 밀렸는데 다시 땡겨 올리는 아래 꼬리도 있습니다. 이 꼬리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아래 꼬리 단 것은 지지의 역할을 하고요. 여기 가니까 자꾸 안 밀리고 땡겨 올린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자꾸 어느 부위에 가니까 꼬리를 당겨서 밀린다는 것은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지에서 매수하고 자꾸 저항을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매도 포인트겠죠. 그죠? 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수익을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저항권이라는 게 보이니까 여기서 강도를 달리해서 적당히 밀리면 일부 차익 실현, 한 3분의 1 정도. 그러나 음봉이 크게 이렇게 막 밀린다면 3분의 1 먼저 때 차익 실현하고 있었는데 크게 더 밀린다면 3분의 2 내지는 거의 다 던져버려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평선의 지지권에서 아래 꼬리를 단다. 아래 꼬리 뭐다? 지지. 아래 꼬리를 달거나 양봉이 시현되면 다시 팔고 난 그 이후에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매수를 한 걸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셨을 테고, 그죠? 최근에 시장 반등할 때 들어가서 이틀 만에 한 8%씩 이렇게 수익도 나죠. 자, 지금은 다시 좀 삼성전자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고 수급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팔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잘 가기 힘든 것입니다. 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가장 우선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폭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1,700에서 29,700까지 2018년부터 상승했던 폭을, 여기를 절반을, 그죠? 지금 8,000포인트 갭 아닙니까? 4,000포인트가 빠져버렸습니다. 25,000인근으로 단 2주 안에 지금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전 세계가 같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흔들흔들하고 중국이 흔들흔들한데 우리나라가 독야청청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닌데,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제법 매도세가 많이 출회되는 편인데 누가 사고 있다? 개인 투자자만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하게 이전의 가격대인 62,800원까지 지금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그죠? 외국인이나 기관에 힘이 좋은 그런 수급이 들어와야만 되는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수익을 잘 챙겨야 되는데 모든 거래에서 수익이 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지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지권역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로 다음 지지권역 정도까지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끝까지 수익 날 때 들고 간다? 별로 좋은 트레이딩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손절은 여러분들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니까 하나의 기법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하면서 손절한 경험이 있어요. 그만큼 내 머릿속에서는 던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손가락 클릭까지 하는데 만리장성보다 더 긴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죠?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게 손절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손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수도 인간의 본능은 어떻겠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매수도 여기서 확인되고 매수를 했다면 추가로 더 올라가는 게 보이면 추가 매수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돼요.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요. 그런데 빠지면 아까 가격이 53,000원이었으면 여기 한 51,000원이다 치면 여기서 잘 사 들어가요. 왜? 더 싸 보인다 싶으니까요. 근데 이거 반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수익을 내고 거래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손실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책 몇 권 보시고 공부를 해 보신 분이라면 여기 사항을 모르시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실천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투자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 5계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캔들 거래량 2평선에 대해서도 같이 삼성전자의 예시를 들면서 방송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더 짚어 나가고요. 자, 오늘은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을 잘 챙겨야 돼요. 수익은 잘 챙기고요. 손절 미련 없이 해야 됩니다. 자,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주식 투자 5계명 오늘 한번 강의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삼성전자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자,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식 투자 5계명 지지에서 매수하고 지지가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가 잘 밀리려 하지 않는 지지권역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잘 넘어가지 못하는 저항권이고요. 그죠? 자, 여기 지지권에서는 양봉이 시현되면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아침 방송 여기 날짜 찾아 들어가시면 12월 26일 매수한 이후에 하루 만에 배당 챙겨 먹고 다시 여기 5일 2평선 지지하니까 사고 또 여기도 사 들어가고 그렇게 트레이딩 매수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매도했습니다. 자, 왜? 여기 직전 고점 부위고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닥터 K는 시장 판단과 수급을 우선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다시 매수는 어디 인근? 2평선이 이렇게 60일 지지하는 모습 보이니까 여기에 매수하라 라고 방송 찾아 들어가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잘 챙겨 가신 분들도 있고 중장기로 들고 가신 분들은 아직도 들고 가신 분이 있는데 여기 인근에서 저 시장상 좋지 않으니까 매도하라. 여기가 무너지는 20일이 무너지는 이러한 지점은 반드시 매도를 좀 했었어야 되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도의 강도를 다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매수는 여기에서 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시장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그죠? 반등 조짐이 보이니까 여기서 매수, 또 여기는 60일의 저항권이니까 또 매도, 다시 여기서 또 매수. 그렇게 지금 삼성전자는 트레이딩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저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죠? 60일 인근에서 좀 밀릴 때 또 일부 차익 실현했으면 베스트 트레이딩이 되겠죠. 자, 강도는 2% 정도 밀리니까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다 매도했었어도 문제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5만 4천 원권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 저항권을 뛰어넘었던 부분은 지지의 역할로 바뀌는 것이니까 5만 4천 원권 인근 오면 또 다시 매수하면 될 테니까 올라가면 올라가기가 좀 힘들 겁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올라가면 다시 눌림목 주는 여기가 저항의 역할하는 20일과 60일을 뚫는 상황이 나왔다면 5만 7천 원권 다시 한번 밀릴 때 다시 사놓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 수급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외국인이 집중 매도, 그죠? 기관은 매수도 좀 해주다가 최근에 기관 외국인 집중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만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추가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시장 상황도 좋지 않으니까 흔들흔들 할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 잘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 해야 된다. 시장 상황 보시죠. 급락 이후에 매수 포인트가 아래 꼬리 달거나, 그죠? 지지권에서 지지하면 추가 하락하지 않으니까 매수 가능하다. 시장 판단을 그렇게 하고 매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2100 인근 매도 여기를 저항을 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역시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하고 밀리는 상황. 시장 상황도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칠판 강의와 차트를 같이 한번 섞어서 새로운 강의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딸랑딸랑 종모양 수신해 놓으시고요. 방송 밑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 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